영준은 대한민국의 래퍼이다. 랩네임은 노엘로 레옹을 좋아해서 그걸 뒤집은 게 노엘이다 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사실 다 거짓말이라고 하며 그냥 별다른 뜻 없이 간지나서 지은 이름이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노엘은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삶을 살았으며 연 수업료가 1,000만 원이 넘는 사립초등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아빠가 뒷돈 줘서 들어온 거 아니냐 등등 아버지에 관해서 많은 놀림을 받았으며 중학생 때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학교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메일이 있었는데 어느 한 학생이 노엘의 아버지 얼굴과 새 창사를 합성해서 아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는 밈의 메시지를 돌렸고 이에 노엘은 심하게 상처를 받아 우리 아빠는 왜 이런 직업일까 라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케이션에 소문내를 들었는데 뮤비에서 씨땡 우리가 어디 살아 라는 대사가 나왔고 이를 본 노엘은 보통 연예인들은 다 착할 말만 하던데 이 사람은 욕도 안 해 라며 멋있다고 생각했고 자유로운 힙합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된다. 고등학생이 되자 래퍼가 되기로 결심했고 학비는 비싼데 나는 그거에 맞지 않은 사람이다.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할 바에 음악을 하는 게 낫다 라고 말하며 18살에 국제학교를 자퇴한다. 이후 스튜디오를 빌려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곡을 사운드클라우드에 올리며 홍보했는데 당시에 3명밖에 없는 자신의 팬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무대를 빌려 공연을 했다. 남들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나를 알려야겠고 그런 방송밖에 방법이 없고 라고 고민하다가 고등래퍼에 지원을 한다. 이때 고등래퍼의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촬영날 아침에 그냥 가지 말까? 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추후 방송사 측에서는 너가 방송에 나갈 텐데 지분이 많을 거다.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어라 라며 예고했고 실제로 방영이 시작되자 노엘은 검색어 1위에 오른다. 동시에 과거 성매매를 시도했던 정황이 발견되었고 조건하고 싶은데 마팔 가능할까요? 오빠랑 하자 등의 트위터 댓글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미성년자 시절에 소주를 마시는 사진과 여성 동상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노엘은 결국 고등래퍼에서 자진하차를 결정했으며 이에 아버지 장재원도 당직을 사퇴하고 만다. 이수린에게 랩 레슨을 받은 적이 있는데 EP 앨범을 제작하고 있을 당시에 믹스나 마스터링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고 내 나이 또래에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다가 마침 레슨생을 모집한다는 이수린의 글을 보게 된다. 그렇게 랩을 못하는 초보 래퍼로 위장한 채 믹싱 노하우를 따내기 위해 이수린을 찾아갔는데 이수린이 노엘의 랩을 듣고선 너 레슨 왜 받으러 온 거야? 밥이나 먹자 라고 말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이후에도 노가리나 까면서 레슨은 두 번밖에 안 받았다고 한다. 스윙스의 제안으로 인해 인디고 뮤직과 계약했으며 당시에 미성년자에서 일적인 부분은 어머니가 담당해야 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종종 스윙스를 만나곤 했다. 어느 날에는 스타벅스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스윙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쳐다봤고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정말 너무 쪽팔려 라고 털어놨다. 당시에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스윙스가 여 어머니 용준이는 엄청 못 받은 거예요.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용준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와우 라고 칭찬 세례를 날렸으며 그걸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서 민망했다고 한다.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당시 노엘의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판정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노엘이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 원을 건넸다라고 한다. 또한 노엘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사실을 자백했으며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렇게 자숙을 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이를 본 샤크라마가 디스곡을 공개했으며 누구는 사람치고 컴백, 돌아오는 놈이나 그걸 빠는 사람들이나 등등 노엘과 노엘의 팬들을 지적하는 가사를 썼다. 이에 노엘은 니 팬 그것도 팬이라 불러? 돈 지읒도 안 되는 앵벌이 내 조회수 보고 너랑 비교하면서 울진마 등등 샤크라마가 자신과 상대가 안 된다는 듯이 대응했지만 최근에 노엘은 또다시 음주운전과 경찰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고 현재는 샤크라마의 디스가 옳았다는 평이 우세해졌다. 끝.